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전문 채널 이임TV입니다. 네, 어제 다우지수는 83포인트, 나스닥은 40포인트 상승 마감을 했네요. 아, 코스피 지수는 오늘 좀 20포인트까지 급락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반등을 보이면서 거의 약보합 수준 1.9포인트 하락 마감했네요. 코스닥은 6포인트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우지수는 어제 좀 올라갔었는데 장중에는 거의 35,540포인트까지 올라갔었네요. 이렇게 되면은 거의 7월달, 7, 8월달 최고점 거의 육박 거의 했었네요. 35,630포인트가 최고점인데, 100포인트만 더 올라갔으면은 거기를 터치를 한 거죠. 지금 많이 올라간 건데도,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다우지수는 쭉쭉 뻗지는 못해도 그래서 꾸역꾸역 올라가서 결국에는 거의 7월달 고점에 거의 다 도달을 했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거의 고점을 찍고 오히려 밑에서 지금 다우지수만 내려가면 바로 밑으로 내려 빼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다우지수가 빠지질 않고 잘 버티고 또 조금씩 올라가니까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빠지지 않고 어제도 좀 많이 빠졌다가 다우지수 올라가니까 반등을 보이면서 20포인트 빠지고 마감을 했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는 다우지수가 언제 빠지나 옆에서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지금 형국이에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좀 빠지다가 결국에는 다우지수가 올라가니까 상승 마감을 했는데 5일선은 약간 회복을 했네요. 나스닥도 뭐 전고점 7, 8월 달 최고가 거의 터치를 했습니다. 근데 종목을 보면 대성에너지가 오늘 급등 출발을 했는데 지수가 아침에 급락이 나오니까 또 추가 상승해가지고 결국에는 9,800원까지 급등이 나왔죠. 7,800원까지, 7,700원까지 떨어졌다가 9,700원이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죠. 네, 대성에너지하고 극동유화는 지수가 빠질 때 올라간다고 했는데 10월달에 지수 빠질 때 많이 올라갔죠. 네, 결국에는 거의 바닥 근처까지 왔다가 오늘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종목은 거의 지수가 빠질 때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조정을 보이면은 매수하면 수익 줄 확률이 높습니다. 극동유화도 보면은 그렇게 지수가 좀 빠질라 가니까 며칠 전에 미리 올라가가지고 지금 조정을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 4,000원 초반까지 오질 않네요. 네, 거의 4,000원에서 5,000원까지 1,000원이 올라갔었는데 다시 오질 않고 있습니다. 지수가 좀 바로 빠지지 않으려나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안심은 뭐 추천주 XG 세계물산이면 상한가 마감을 했네요. 네, 이 종목은 여러 차례 추천을 해가지고 수익을 본 종목인데 매수가보다 좀 많이 내려왔죠. 예, 많이 내려왔어요. 결국에는 500원을 깨지 않았던 종목인데 쉽게 500원을 결국에는 깼습니다. 네, 깨가지고 좀 횡보를 하다가 결국에는 300원대까지 왔어요. 380원까지. 그러니까 이런 걸 분할 매수했으면 평균 단가가 한 400원, 450원 됐겠죠. 오늘 상한가 쳐가지고 결국에는 네, 544원에 마감을 했네요. 네, 10월달에 지수가 좀 많이 빠지면서 평상시 안 빠지다가 추가로 더 빠진 종목이 많았는데 네,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해가지고 기다리면 수익을 준다고 했는데 또 큰 수익을 줬네요. 네, 앞전에서도 뭐 여러 차례 수익을 줬었고 500원에 잡아가지고 또 660원에 뭐 큰 수익을 줬고 예전에도 수익을 많이 줬던 종목이고 앞전에 두 번 수익을 줬고 또 500원에 잡으면 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거의 400원 아래까지 약간 내려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건 뭐 500원에 잡고 또 50원 빠질 때나 100원 빠질 때 추가 매수하면 되죠. 그러면 이건 무조건 거의 수익을 준다고 보면 됩니다. 시간이 문제지 기다리면 수익을 주는 거예요. 네, 있는 분들은 오늘 상한가 쳤으니까 절반 매도하고 그리고 내일 또 나머지 매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주식이 제가 볼 때는 진짜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에요. 오스템 임플란트 마냥 자진 상장 폐지하면은 엄청나게 올라갈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진짜 올라가야 될 주식은 안 올라가고 쉽게 얘기해서 테마나 호재가 떠야 올라가고 그리고 또 몇 종목에 자금이 몰리면서 완전히 뭐 이건 주식시장이 아니라 도박판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뭐 지수가 올라가도 빠지는 게 많고 지수가 내려가면 뭐 거의 다 빠지고 지수를 견인하는 몇 종목 빼놓고는 뭐 미국 주식도 그렇고 우리나라 주식도 그렇고 거의 다 맥을 못 추기는 상황이라
진짜 대형주 몇 종목만 무너지면은 코스피 미국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봐야 됩니다. 내 같은 뭐 지수가 올라가면 주식하는 사람 여러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종목을 매수해가지고 대응하는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거래량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조금 안심 종목 A급으로 매수해서 그리고 또 좀 더 빠지면 또 매수하고 한 종목으로 물건 늘어져서 몇 달을 기다리더라도 한 번을 먹어도 크게 먹는 게 지금은 좋은 것 같네요. 몇 백을 먹던 몇 천을 먹던지 간에 이 종목 저 종목 사가지고 지금 같은 장에 슈퍼마켓 차려가지고 돈 벌기는 이건 뭐 거의 0%라고 보면 됩니다. 예전에 리먼 사태 한번 오고 지수가 폭락 온 다음에는 모든 종목이 진짜 엄청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때는 슈퍼마켓이 아니라 슈퍼마켓 대형마켓을 차려도 주식 계좌가 쑥쑥 올라갔는데 그렇게 되려면 한번 진짜 주식시장에 태풍이 한번 몰아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야 여러 사람들이 주식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장에서는 자기 소신껏 진짜 욕심 안 부리고 이렇게 진짜 소신껏 원칙 매매 하는 분 외에는 수익 낸다는 거는 진짜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해성산업은 잘 올라가다가 좀 조정이 나오네요. 조정이 어디까지 나오나 봐야 되겠죠. 7,000원이 바닥이니까 중간 정도 한 7,600원까지 나올 건지 20일 이평선까지 나올 건지 아니면 다시 빠지면서 또 7,000원 양바닥을 찍을 건지 봐야 돼요. 이제 지수가 이제 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에 따라서 해성산업 우선주도 바닥을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결정이 날 것 같네요. 네, 우선주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왔다가 좀 눌림목을 줬는데 만 원 이상에서 1,000주만 팔아봤거든요. 네, 1,000주만 팔아봤는데 결국에는 또 8,600원까지 빠졌네요. 네, 한 8,000원까지 빠지면은 또 다시 매수해서 좀 길게 가져가면은 우선주 뭐 상한가 뭐 나오기 시작하면 또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느긋하게 대응하기는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ELW는 어제 200원 밑에서 분할 매수하러 간 종목이 135원에 끝났어요. 어제 지수가 상승률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러면은 분할 매수했으면 평균 단가가 한 170원, 한 60원에서 한 70원 높으시면 80원 이렇게 됐으면 맞습니다. 오늘 210원까지 갔을 때 쭉 급락해가지고 매도를 하라 했는데 아침에 지수가 쫙 밀려버렸어요. 미국 지수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보합 정도 시작해가지고 쫙 밀렸고 밀리고 한 20, 30분 있다가 또 바로 또 고점까지는 끌어올리지 못하고 어느 정도 끌어올리고 마감을 했네요. 네, 다우지수가 잘 버텨주고 잘 올라가니까 코스피 지수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네요. 거의 뭐 횡보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은 뭐 이제 콜을 사든 풋을 사든 한 번씩 해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풋 한 번 해주고 콜 한 번 해주고 풋 한 번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해주기 때문에 다우지수가 확실하게 하락 추세로 전환되기 전에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니까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바로 수익 나면 매도하라면 매도를 해야 됩니다. 네, UID는 처음 1,500원에 매수하라 해가지고 멤버십 방송에서 1,900원 갔을 때 뭐 매도를 했어야 되고 다시 원위치 매수하라겠죠. 또 원위치 왔으니까 분할로 매수하면 됩니다. 이런 종목 우량주식은 아니에요. 우량주는 아니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해야 됩니다. 이런 종목을 한 종목 몰빵하면 안 돼요. 한 종목으로 몰빵을 하면 뭐 운영 자금이 뭐 소액이라든가 하면 상관없지만 운영 자금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런 우량주가 아닌 종목에 몰빵은 금물입니다. 최소한 해성산업이나 대한제단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KG스틸 뭐 그런 거 그런 우량주 KG스틸 뭐 이런 거 이런 우량주는 한 종목으로 해도 돼요. 네, 그렇지만 다른 종목은 한 종목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건 배당도 나오고 또 분할 매수하면 수익을 주기 때문에 금액이 어느 정도 돼도 한 종목으로 할 수가 있죠. 제가 종목을 줄 때 우량주가 아니다 우량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비중 조절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우량주가 아닌 거는 운영자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좀 틀려요. 내가 5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물방해도 되죠. 500만 원 정도는 한 종목에 상한가 우량주 아니겠죠. 상한가를 치거든요. 상한가 잘 쳐요 그런 게. 그래서
급등도 잘 나오고. UID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는 쳤지만 1,500원에 샀어도 1,800원에 팔았어도 20% 수익이 난 거거든요. 20%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500만 원 사면 100만 원 먹을 수도 있었던 거죠. 1,000만 원 샀으면 200만 원. 500에서 1,000 정도는 몰빵해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 금액이 좀 클 때는 네, 일부만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상한가 가능하다 하는 거는 상한가치를 그 다음날 팔면은 50% 수익이 나기 때문에 500만 원만 잡아도 250만 원 버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유튜브 하기 전에 5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다고 했죠, 주식을. 첫 달에 400만 원 벌었거든요. 두 번째 달에 600만 원 벌고. 그렇게 버는 게 한 종목 가지고 그런 종목 들어가서 그린 거지. 일반 뭐 잠자는 종목, 대형주 이런 거 들어가서 500 가지고 어떻게 한 달에 400을 벌어요. 그렇다고 신용미수 이런 거 뭐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신용도 안 쓰고 미수도 안 쓰고 그냥 500만 가지고 한 거예요. 500만 가지고. 저는 20년 전부터 신용하고 미수 이런 걸 절대 안 해요. 있는 돈만 가지고 하고, 있는 돈도 현금 보유, 자기 안 좋을 때는 현금 보유가 많습니다. 네, 대성미세물 어제 좀 반등을 보이다가 조금 빠지네요. 한 만 원 정도 오면 여러분들이 매수하면은 지금 중국에서 또 강추위로 인해가지고 또 폐렴인지 뭔지 또 여러 가지로 마스크를 다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중국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언론들이 빨리빨리 발표를 해라, 지금 상황이 어딘가 얘기를 해라 이렇게 좀 하는 중인데, 만약에 또 심각해진다면은 이런 종목이 또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뭐 만 원에서는 크게 빠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은 종목도 중요하지만 시나리오를 어떻게 짜느냐도 중요하고, 또 포트폴리오 종목수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급등이 나오는 거 있으면 매도를 해주는 게 좋아요. 네, 파커스 같은 경우도 제가 꽤 많이 들고 있었는데 어제 급등 나왔을 때 먹고 팔았거든요. 1,730원 정도에 70%를 먹고 팔고 30% 남겨놨었는데 거의 1,600원대 팔았어요. 이거 손해봤죠. 약간 주위에서 전부 다 팔았으면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팔았는데, 밑에서 파는 거는 손해를 보고 팔고 위에서 보고 파는 거 약간 먹고 팔아 거의 분전 수준의 매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매도 안 했어봐요. 다시 또 지금 600 정도 까먹고 있는 거죠. 뭐 상한가를 강하게 쳐주면 좋은데, 안 쳐주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300 까먹었다가 100밖에 안 까먹었다 하더라도 매도를 해주는 게 좋고, 아니면 절반이라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쌀 때 다시 싸게 살 수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게 계좌를 올려주는 거예요. 계좌를 보고 하라겠잖아요. 주식을, 계좌를, 종목을 보고 하지 말고. 우리 엔터프라이즈는 오늘도 상이 약간 좋으니까 미국 주식도 올라가니까 또 전고점을 약간 돌파했네요. 1,694원에 마감했습니다. 이 종목은 뭐 장만 좀 자꾸 나 올라갈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장이 안 좋아가지고 빠진다 하면은 매수하면 바로 수익을 주고, 또 특히 리먼 사태 마냥 큰 하락이 온다 할 때 이런 거 해주면은 뭐 다섯 배 정도 먹는 거는 네, 거의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네, 주식은 종목과 대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으로 대응을 잘해야 또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네, 멤버십 가입하시고 좋은 종목으로 설명한 대로 대응하시면 되고, 또 리딩방 오셔가지고 주식 폭락장에 해지로 대응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보고 싶으신 분은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리딩은 저렴하게 부담 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만 마치고요. 내일 목요일 장 마감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